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 찬양이 늘 제게 절실한 찬양으로 다가오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후렴에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너희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저희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외향조로 갖추진 여섯 종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된 무장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을 때 이것들이 작동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 드리는 기도는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하는 마음. 그런가 하면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능력의 원천이 내게 있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그 사도바울의 그 심정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새세면 축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내 남편이 있습니다, 혹은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은혜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세월이 더 흘러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공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절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간절히 갈망하며 찬양합니다. 마침내,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대표하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갈망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갈망합니다. 마침내 마침내 주 오셔서 너희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시도록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능력의 원천은 그분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능력의 원천 되시는 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절실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오래 예수 믿었는데 외향적으로 여섯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갖춘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작동이 안 되는지를 오늘 알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여섯 가지 전신갑주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작동되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있을 새생명축제에 하나님 베풀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밝아보니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것 같은 외양을 갖추는 딸지라도 하나님과의 고립은 치명적인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전신갑주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과의 기도로 소통이 가능할 때 작동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이방인들의 신을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역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사명을 가진 자로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이러한 영변에서라도 이러한 영변에서라도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아버지님 장까지 내려가시옵소서. 영적인 유산군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너무나 무기력한 우리들을 탄식합니다. 악한 것들은 전방위로 공격을 해오는데 너무나 무기력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 해법을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주신 여섯 가지 장비를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잃어버렸던 사명정신을 회복하고 반드시 장까지 살아 돌아갈 유산균이 되고야 말겠다는 그런 영적인 거룩함을 품고 어지간한 일에 상처받지 않고 상처받았다더라도 빨리빨리 치료가 되도록 기도하고 시시한 곳에 눈길을 주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선한 목적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지를 한 주 경험하면서 이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